Starstruck. 러프에서는 좀 더 아웃인이 좋아요. 인투 아웃이면 낮은 데서 이렇게 위로 가기 때문에 잔디를 많이 스치기 때문에 힘이 점점 떨어지면서 공이 맞으니까 귀걸이가 짧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아웃인으로 하면 풀의 저항이 좀 적어요. 잔디가 이제 덜 맞기 때문에 공의 전달에 힘이 제대로 실리고 네. 그래서 공이 어느 정도의 귀걸이를 이제 내는 거죠. 들을 때도 조금 밖으로 높이 들어요. 약간 업라이트 느낌으로 들어서 내려 치는 거죠. 그러면 훨씬 공의 컨택도 좋고 귀걸이도 잘 나오고 방향성도 잘 나올 것 같아요. 볼 위치는 페어웨이가 아니고 러프이기도 하고 공도 컨택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을 하나 정도 오른쪽으로 플레이하고 클럽도 정상적으로 놓는 게 아니고 조금 오픈해서 이렇게 오픈해서 어드레스하고 컨택할 때 아웃사이드 위로 해서 컨택이 나오게끔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페어웨이에서라면 그냥 원래 평소에 치던 길이대로 그냥 잡고 치면 되는데 러프에서는 공이 바닥에서 살짝 떠 있어요. 조금 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1인치 정도, 한 2.5cm 정도 짧게 잡은 다음에 클럽을 쥐고 휘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가고 싶다고 해서 러프에서 스팅 같은 걸 치거나 이러면 말 그대로 쪼로가 나기도 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번 하이브리드나 4번 하이브리드나 7번 우드 정도 그렇게 플레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아웃사이드 인을 생각하시고 스윙을 해야지 인사이드 아웃이면 머리를 치거나 아까 같이 잔디에서 뚜루룩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하시면 좋은 샷을 할 수 있을 겁니다.